이게 반가운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예, 블룸버그에서 대한민국이 부도 가능성 있는 국가 50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윤석열 취임 두 달 만에 외환 보유고 뭐 세계 선진국 지수 막 세계 7대 G7에도 초청받던 나라가 갑자기 부도 가능성 50개국에 포함됐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가계 부채가 되게 높고 그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뭐 묶여 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높아지니까 일본이 그 장기 불황에 들어간 게 바로 그 부동산 버블 그쵸? 때문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감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래서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 근데 이게 최근 몇 달 사이에 300억 달러 가까이 200억 300달러가 쑥쑥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조만간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올 수 있다. 이게 아마 블룸버그의 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걱정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아, 지금 안 한 지 꽤 됐고. 근데 왜 이게 문제되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네.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예. 그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졌단 예. 말이에요. 이 방어를 하려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외화를 쏟아붓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미 연준에서 울트라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그거는 결국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0.75% 자이언트스텝, 한국이 이제 0.5%인데 이제 빅스텝으로 하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원래 돈이라는 것은 금리를 많이 주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금들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 금액만 상반기에 벌써 한 19조 이상이 빠져나갔고요. 이제 고환율 하게 되면 또 한국의 주식을 투자한 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와봐야 수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환차 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빠져나온 원인도 되고. 그래서 아마 블룸버그 저도 자세히는 지금 분석해봐야 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이 아무 대책도 없고 첫 번째 대책이 무대책, 두 번째 대책이 속수무책, 세 번째 대책이 공공요금 인상 폭등대책. 폭등대책.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대책 온 국민을 합병 걸려라. 지 둘이 권력을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러다 네. 망할 수 있다. 왜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급격히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위기가 네. 상당히 큰 위기는 아니에요. 큰 위기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죠. 극복해 네. 나갈 수가 있는데 대책이 없다. 네, 정책 담당자들이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데다가 무슨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구나. 네. 위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큰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저는 이렇게 그 환율이 올라갈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뭐 물건 사올 때는 비싸잖아요. 네. 네. 대신에 우리가 물건 팔 때는 되게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적절히 그 경제를 잘 막을 수 있는데 굳이 환율을 방어에 나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군이 환율 방어에 나가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하든가.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외환만 소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실탄이 없었다는 얘기니 블룸버그가 볼 때는 야, 저 뻘짓하는 애들 봐. 저 위험하네. 라고 하는 거죠.